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그 구독자분이 메일이 왔어요. 미국에 계시면서, 패턴 메이커가 아니고, 핏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이제 그 핏을 만들면서 좀 보다 더 아름다운 핏을 만드는데 조언을 원하는 그런 내용의 메일을 받고, 제가 일단은 보내오신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의 핏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에 관해서 패턴 어떻게 뜰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상으로 볼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다는 못 끝나고, 한 두세 번 정도, 한 3강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 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진부터 보고 이 핏에 대해 이 옷에 대한 문제점부터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에 관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자, 잠깐만요. 됐습니다. 전면의 사진,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 바지의 문제는 첫째, 우선 위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단추 부분, 단추부 여기 이렇게 불룩 나오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단추 부분 문제, 문제점부터 적어 저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추 부분 문제. 단추가 깔끔하게 되지 않고 지금 뜹니다. 뜨게 되어 있어요. 뜨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 부분이 지금 127초. 여기도 지금 메일 온데 온 것도 보니까 앞부분이 폼이 안 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메일을 좀 보겠습니다. 메일을 보니까, 자, 바지를 만들어 보면 항상 앞으로 많이 밀려져 있어서 핏 모델이 옷을 입으면 게스트가 앞으로 밀려나오고 뒤에 당겨질 수밖에 없죠. 옷이 폼이 안 나더라고요. 옷이 몸 앞쪽으로 당겨져서 옷에 폼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답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별로 안 이쁘죠. 봐도. 요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전면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는 단추 부분, 두 번째는 미디 부분, 이 클러치 부분입니다. 클러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을 보겠습니다. 바지. 옆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 다음에 주머니 부분. 주머니 부분. 그 다음에 또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 뒷부분. 앞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뒤처지는 부분. 이런 부분. 이번 부분은 크게 문제는 많은 문제에 대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이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 문제고, 이세 문제가 곳이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밑에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지금 3분의 1은 앞부분에서 띄워오시고, 3분의 1은 뒤에서 띄우는 걸로 알고 계세요. 네, 그것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약간 구형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은. 요즘들은 그 핏을 이쁘게 나오려면 그렇게 해서는 별로 이쁘게 안 나옵니다. 핏이. 그래서, 자, 우선 하나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앞에 제가
패턴을 좀 보여드리면은, 대부분 바지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앞쪽에 오른쪽과 왼쪽이 따로따로 작동이 되죠.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입어서 오른쪽은 스테치가 없고요, 당연히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얘가 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음선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약 5mm 정도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 가서 지퍼가 달리게 되죠. 대충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다 달리게 되고 그 밑에 가서 요 뎅고를 반으로 접은 뎅고가 요 밑에 가서 이렇게 달리고 이것이 이후에 이렇게 덮어지지요. 그러면서 벨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 벨트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다 달리고요. 이쪽 벨트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위에 올라가주고 이것이 올라가는데 지퍼가 연결된 된 선이 이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mm가 들어오고, 여기서 5mm가 들어오고, 지퍼 이빨에서 가서 5mm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여기 와서 떨어져요. 따라서 요 지퍼 심받는 부분 선, 이 선보다 이 선의 단추 달리는 위치가 문제가 되는데, 단추꼽 이렇게 뚫리면 단추 요 중심, 지퍼 중심선보다 단추 중심선이 더 앞쪽으로 나가야지 많이 되는 겁니다. 앞쪽으로 나가서 이 부분을 눌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다 단추가 되겠죠. 그래서 단추가 이렇게 되면은 이 우짜라기 아래쪽 지퍼 달린 부분을 눌러지기 때문에 여기가 뜨지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 뜨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딱 눌러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은 그런 실수들은 잘들 안 하는데 여기와 여기와의 중간에 단추가 달려야지 중간보다 절대로 단추가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간보다 살짝 밑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한 1mm 정도 앞 밑으로 내려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벨트 넓이가 너무 넓게 되면은 벨트 넓이가 너무 넓게 되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뜨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 넓이는 웬만하면 3.5cm 이하, 인치를 얘기하게 되면은 1인치가 2.5cm니까 3.5cm면은 얼마가 되죠? 1인치에서 1cm가 1인치 8분의 3, 1인치 8분의 3, 1인치 반 이하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다. 핵심은 요 값이 요 간격이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퍼선보다 단추가 절대로 이 안쪽 얼굴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입구 쪽으로 단추가 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됐을 때 이런 형태가 안 생긴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아랫부분, 자, 아랫부분에 이 한국에서 무라고 그러죠. 이무 붙는 위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무가 그럼 왜 주로 붙느냐? 무는 무보다도 주머니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아까 무보다도 이거 주머니선. 이 부분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주머니 입과 이렇게 지금 병이신게 벌어져 있죠. 두 가지 이유예요. 엉덩이 사이즈가 적거나, 엉덩이 사이즈가 적거나, 아니면은 여기 곡선이 너무 없거나. 자, 주머니 모양을 보면은 이 주머니 모양 보면 옆선보다 약간 올라와서 이 사선으로 뚫려져 있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뚫려져 있는 저 보면 10선 여기까지 뚫려져 있네요. 이렇게. 자, 항상 주머니 할때 주의할 것이 이거 엉덩이 덜 벌어지는 선은 세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주머니 하단선이 엉덩이 선보다 많이 내려오면 안 된다. 즉, 주머니 입구가 너무 클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 입구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이리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17.3cm 내가 인치자를 가지고 설명을 인치자하고 센치자하고를 녹화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직접 질문하신 분은 인치 쓰는 것 같으니까. 자, 보면은 지금 17.3cm, 인치로 약, 6인치 4분의 3, 6인치 8분의 7,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치라 그러면 7인치가 넘지 말자. 이런 소리입니다. 즉, 왜 7인치가 넘지 말자 하냐면 엉덩이 포인트 있죠. 엉덩이 포인트보다 곡선이 내려갈수록 엉덩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가 벌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많아진다. 이해되시나요? 주머니선이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뚫려 있다고 해봅시다. 클러치선까지. 그럼 당연히 이 부분 벌어지겠죠. 저 엉덩이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튀어나온 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튀어나온 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D선보다 가급적이면 여기를 많이 안 벗어나야 된다. 여기 많이 안 벗어나면서 손을 넣고 빼고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손을 넣고 빼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주머니 입구만 계산하면 5인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센치로 치면은 13cm까지만 써도 12.5니 13cm, 12.5cm 내지 13cm까지만 써도 순수하게 주머니 손이 들락날락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줘서 14.5cm를 한다고 치고, 그래서 14.5cm면 인치로 5인치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7.3cm. 17.3cm면은 인치로 6인치 4분의 3이네요. 6인치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 원다고 했을 때 7인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위쪽으로는 5인치 반. 5인치 반이면은 14cm가 됩니다. 14.5cm로 본다고 쳐도 14.5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까지가 주머니 입구가 되는 거고 얘가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켓 이렇게 보면은 상단선에 조금 막아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허리선에서 그냥 1.5cm 내려와서 여기서 한 1.5cm 정도 내려와서 그냥 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가 커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이 주머니가 이렇게 배기시켜 벌어지는 이유는 첫째는 옆선 곡선이 너무 완만하다. 옆선 곡선이 완만할 가능성이 있다. 패턴 안 봐서 지금 안 보고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나치게 완만할 수가 있다. 옆선이. 두 번째, 엉덩이 사이즈가 이 사람한테 작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패턴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 포켓 길이가 좀긴것 같아요. 이 그림상으로만 볼 때. 엉덩이 포인트 선보다 너무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 입구가 너무 크다. 주머니 입구가 너무 클 필요가 없다. 고매까지만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한번 정리하면은 포켓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사이즈가 적당해야 된다. 두 번째, 포켓 길이가 너무 클 필요가 없다. 세 번째, 포켓 위치는 엉덩이 포인트보다 가급적인 밑으로 덜 내려가게 한다. 이세 가지를 하게 되면 이 벌어지는 거는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뒤에 이러한 모습이나 또 앞에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것이 이 무에 달리는 부분 문제 이 부분은 이거하고 상통이 되겠죠. 이 무가 3분의 2냐 1이냐 이런 부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의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무를 몇 센치 해줄 것이냐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뒷판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바지 패턴이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고 봤을 때,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건데, 이 길이를, 무 길이가, 자, 매일에 한번 그 센치가 나와 있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따 보기라고요. 자, 이 물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길이를 지정하고요. 자, 길이를 이 정도 정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 바지 모양이 미워지는 부분이 어디서 오는 현상이냐.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물을. 그냥 직선을 딱 쪼개요. 그리고 여기도 직선을 딱 쪼개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얘와 얘를 붙일 때 가운데 뜹니다. 뜨는 분량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대부분의 대부분의 패턴 메이커들이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불필요한 공간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공간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포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딱 꺾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물 하게 되면은 특히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시 원래의 곡선을 여기다가 도입을 시켜줘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도 이렇게 각이 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와서 닿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가 연결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를 상당히 신경을 써서 여기서 됐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무가 형성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죠. 핵심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 패턴을 실제로 뜨면서도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이렇게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 곡선도 완만하게 잘 나와야지 되고, 이쪽 곡선도 완만히 잘 나와야 되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직선을 쓰게 되는 때가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는 골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골로 써야 되면서 여기는 가급적이면 여기가 바이어스가 되도록 한다. 이 선이 바이어스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바이어스가 되도록 해야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도 역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봉제를 할때 여기까지 봉제하고 얘를 이쪽에 봉제하고 또 이쪽에 봉제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제 순서가 또 문제가 되는 것들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봉제 순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개 이런 스타일들 하게 되면은 뒤 요크 때문에 뒤이 요크 부분 때문에 엉덩이 사이즈를 여유 있게 못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유 있게 주지 못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크 부분은 넣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 요크 부분들도 제가 패턴 공개할 때잘 습득하셔야지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까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드렸어요. 저는 요거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가 내일 이런 이 패턴을 지금 미국에서 온 사이즈 그대로 패턴을 한번 뜨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